4대국까지 추격, 8대8까지 추격. 아, 힘 빠지겠는데요. 예. 야,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더 있는 공. 아, 쿠션에 딱 붙어 있는 이적구를 정확하게 맞춰내네요. 한준 선수가 오, 이번 대회 모르겠는데요. 아, 눈빛 보세요. 예. 지금 이글이글 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 번의 투어와는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동안 오늘을 위한 준비였겠죠? 세 번의 투어에서 16강에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16강전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껴치기로 짧게 만들어냅니다. 아, 두께 좋아요. 성공. 어, 말씀대로 정말 깨끗합니다. 조금은 두껍거나 조금은 얇았거나 뭐 깨끗하지 않았으면 불편한 요소들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깨끗하게 쳐내면서 득점을 하네요. 자, 뒤돌리기 대회전 경쾌하게 들어가야죠. 아, 조금은 끌려나가는 모양이었었는데요. 야, 충돌이 좀 나왔는데 이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네요. 득점까지. 와, 한가위의 큰 선물 받았습니다. 아, 정말 큰 선물 받았네요. 지금 본인이 예측한 것보다는 두께가 조금은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내공이 경쾌하지는 못해서 앞공이 지금 뒷공을 때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하지만 쫓아가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어딜 가? 이러면서 따라갔었던 한지은 선수입니다. 잡았다요 놈! 딱 그런 상황이었죠. 아, 그리고 이게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투뱅크 좋은데요? 투뱅크 샷! 득점합니다. 오, 행운입니다. 아, 행운의 득점 이후에 너무나 예쁜 투뱅크가 있었어요. 5대0 대단하네요. 투뱅크 샷까지 만들어내면서 좋습니다. 자, 1세트에서도 2이닝에 9점을 몰아쳤었거든요. 자, 3세트에서도 2이닝 현재 5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드럽게 뒤돌리기. 정확합니다. 아, 갑니다. 1세트에서는 뭐 하이런 9점. 2세트에는 이제 장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세트에 다시 한번 장타를 터뜨리고 있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자, 지금 몸이 달아오를 만큼 달아올랐어요. 자, 뒤돌리기 길게 겨냥을 했고요. 저는 충분히 맞출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맞추는 것만이 아니고 노란 공 컨트롤까지 한 의도가 보이죠. 이제 믿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쳐야 되는 공들에서는 미스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7대 0입니다. 오늘 9대 0이 한 번 있는데 7대 0까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속도 있게 노란 공 비껴치기로 들어가겠죠. 노란 공 키스 줘야죠. 오, 키스 없이 들어갑니다. 성공요. 한지은을 막을 수가 없네요. 계속되는 득점인데요. 자, 그리고 지금 옆돌리기 모양이 섰는데요. 아, 오늘 에버리지가 지금 2.0입니다. 아, 이런 9점이 있고 다시 두 번째 9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옆돌리기 직접 혹은 경쾌하게 대회전, 대회전으로 들어가네요. 옆돌리기 대회전. 이것도 방향 괜찮아 보입니다. 9점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하이런 9점. 아, 지금 기세라면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2점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제 왼손으로 걸려있어요. 왼손 노란 공 앞돌리기 혹은 원뱅크 넣어치기 직접으로 갈 수 있는데요. 자, 현재 설계로 봐서는 왼손 앞돌리기 짧게를 보고 있죠. 자, 왼손도 이제 잘 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깨끗하게 들어갔는데요. 짧게 장투샷 맞고 다가갑니다. 득점합니다. 10점 안 돼요. 아, 한준 선수 대단합니다. 오늘 하이런 10점. 아, 10점 만점에 10점이네요. 더 가야죠. 자, 나머지 1점 됐습니다. 이거 한 큐에 끝나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 지금 마지막 공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옆돌리기 길게 앞공을 눌러 들어가는 모양으로 섰거든요. 득점률이 90%가 넘네요. 참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라 실수하지 않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옆돌리기 마무리. 마무리가 마무리됩니다. 한지은 11점. 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지은은 한 큐에 11점을 완성해내면서 세트스가 3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아, 드디어 웃네요. 아, 좋죠. 이게 웬일입니까? 자, 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득점력을 보여줬고요. 뭐 포지션이면 포지션, 득점이면 득점. 아,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최고의 네.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가위는 한지은. 그리고 16강에서 히다우리에, 막강한 히다우리에 선수를 3대0으로 꺾고 8강전에 진출합니다. 32강전에서 절대강자 스롱피아비 선수를 3대0으로 이기고 또 16강에서 세계 탑클래스 히다우리에 선수도 3대0으로 예. 이기고 아 한지은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한지은 선수입니다. 한지은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특히 이 4차 투어에서는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자, 이제는